팬분들이 와주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친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신근영 씨가 가운데 있으니까 네 명이 딱 완전체가 안 되잖아. 얼굴 좀 지켜봐요. 예, 여기서 둘둘 인사하길래 그냥 저도. 자, 완전체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Everyday Girls Day. 안녕하세요. 걸스데이가 완전체를 뭉치니까 무슨 명절날 같아.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혜리 씨? 완전체. 저희 한 1년 9개월? 거의 야, 2년 만에 맞았네. 완전체로 앨범 내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분 다 개별 활동을 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제일 뛰어난 것 같다. 저는요, 치아 부자예요. 치아, 건치. 네, 그래서 웃을 때 웃는 인매랑 머리숱이. 머리숱이 많고. 네, 진짜 부러워요, 이거. 저는 피부? 피부. 아, 피부 다 좋은데. 피부는 제일 좋아. 기능지은. 빛난다. 아, 그래요? 화장 지웠을 때 좀 자신있어요, 네. 피부. 저는 아무래도 무쌍? 아, 무쌍. 요즘 또 무쌍이에요. 무쌍이 유행이야. 되세요. 업구이 이쁜 게 진짜 이쁜 거예요. 맞아. 진짜로. 아, 뭐야? 진짜로. 아, 뭐야? 아니, 갑자기 내내 밀어. 부끄러워서. 저는 아무래도 제일 어린 게 장점이잖아요. 제일 어린 게. 네, 이건 평생 가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희 팀의 막내거든요. 아, 그래요? 저기. 아, 진짜요? 커트의 막내. 아, 네. 커트의 막내.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각자 뭐 소소하지만 이런 고민들 하나 있다.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올 때도 오늘 좀 약간 어저께 먹어가지고 부었는데 나 너무 뚱뚱하게 나오진 않을까. 아, 그럼 어떡하지? 나 그럼 또 돼지라고 달리지 않을까? 아, 너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꼬리에 매일매일. 아유. 하고 드는 스타일이구나. 그래. 우리 혜리는 뭐 고민 뭐 있어요, 최근? 요즘에? 저는 뭐 딱히. 제 긍정의 아이콘이니까 뭐 워낙 긍정의 아이콘. 아니, 혜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워낙 돈 많이 벌었지. 아. 뭐 재테크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해요? 언니가 돈 좀 뿔라 그래. 그래.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날리고 싶으면 저한테 상의해. 매번 포인트 안무가 있고 좀 즐거운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좀 보여주시게 돼요? 매력적이지, 걸스데이. 저희 전용 찐닭집 의자가 하나 있어요. 아, 되게 많이 찐닭집. 본 의자가 나올 거예요. 찐닭집 의자? 찐닭집 의자. 일단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 I'll be yours. I'll be yours. 네. 자, 그러면 걸스데이 무대 한번. The drumming. So we'll be yours. 오, 좋다. 오. It will be yours. 오, 느낌 색깔라. 오, 멋져. 고민이 준비되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걱정 말아요. 네. 우리 집은 어디인가. 빡빡빡.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고3 여학생이 많이 힘들지.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짐 싸는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고3 딸이에요. 짐을 싸요? 싸고 풀고 짐 싸고 또 풀고. 엄마는 지독한 이사 중독에 걸렸는데. 이사 중독이요? 와. 딸내미 짐 싸라. 이 집은 질려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사 가자. 딸내미 짐 싸라. 이사 가자. 집에서 이거 바퀴벌레 나앞있다. 아, 자꾸 뭐라 카노. 내는 이사하기 싫다. 절대 안 갈 끼다. 그럼 너는 남편과 벌써 계약 다 했다. 와. 다음 주 이사 간다. 멋대로 이사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엄마 때문에 전 지금까지 14번의 이사를 고3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엄마, 나 부회장 됐다. 잘했지? 축하한다. 근데 전화 까이던데, 짐 따라. 어머, 세상에.
그렇게 전 주소를 외울 때쯤 되면 또 이사를 가야 했죠. 이사를 가서도 문제입니다. 세상에. 새 집 바닥에 머리카락 하늘에도 보이면 안 된대. 먹고 식탁에 물 흘렸나 조심해.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 엄마요. 엄마 둘이에요? 엄마는 오로지 집만 소중할 뿐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이고야. 아빠가 말려도 소용없고 저랑 동생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믿을 것은 안녕하세요 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야, 이렇게까지 심하시면 처음인데요? 이사 중독은? 대박이다. 이사를 14번. 14번. 이게 와. 사실 진짜 가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가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네. 맞아요. 알 수 없이 이사를 간다거나. 19년 중에 14년을. 거의 매해 다녔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친구도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 힘든데. 친구 사귈만 하면 또 전학가고 사귈만 하면 전학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짐을 싸고 푸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 19살인데 이사를 14번 다녔다고요? 네. 그러면 제일 짧게 있었던 때는 언제? 제일 4개월이요. 4개월이요. 예? 4개월? 아니 근데 그게 4개월? 4개월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실증이 나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왜 무조건 엄마가 가져가서 사는 거예요? 네. 아니 4개월이면 짐도 다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짐을 다 풀기 전에도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봐봐. 제가 주소를 외우기도 전에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길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엄마가 15번째로 이사 간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높은 층에 살다가 이제 낮은 층에 살고 싶다고 가는 적도 있고요. 낮은 층에 살다가 또 고층에 살고 싶다고 가는 적도 있고 넓은 집에서 작은 집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요. 작은 집으로요?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여러 평수 돌아다니면서 아니 한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네네. 어머나. 한 아파트보다 아니에요. 이 동에서 살고 역동으로. 싶어요. 역동. 같은 네네. 단지 내에서? 네.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남편님이면은 진짜 매일 집에 갈 때마다 힘드시겠어. 매년 딴 집에 가고 막 딴 집에 가고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사를 해서 주인공이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낯가림 좀 그래가지고 친구 사귀는 것도 좀 힘든데 또 친구 이제 친해지려고 하면 또 전화 간다고 하니까 또 많이 힘들고 제일 친한 친구는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때까지 전화 몇 번 가셨어요?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만 해도 5번. 초등학교 때 5번. 네. 야 초등학교 네. 때만 그게 하도 진짜 많네. 어차피 친해질 거니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죠. 어차피 좀 네. 있으면 또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나자마자 이별을 준비하는군요. 너무 슬프다. 아니 그럼 엄마한테 진지하게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사 가지 말자. 진지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얘기를 해도 이제 네 알아서 적응하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아니 학교 주변이라도 다녀주시지. 학교 근처에 할머니 집에 혼자 살래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뭐 몇 달 전에 좀 미리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일주일 전에 나 이사 간디 이렇게 일주일 전에 나 이사 간디 이렇게 어머 일주일 전에? 홍보를 해요? 계약 다 해놓고 아니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 아버지도 아빠가? 항상 싸우시죠 엄마랑 이사 때문에. 네. 다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어머니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건지 한번 어머님 궁금하네요. 만나 뵙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남편이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마시고 이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사가 취미예요. 이사가 취미예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사를 다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벽지를 바른다든지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뭐 소파를 산다든지 커튼을 바꾼다든지 뭐 그럼 같은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같은 필이 안 나와요. 필이 안 나오죠. 네, 필이 안 나와요. 태가 안 나요. 처음하기도 네. 힘든 일을 이렇게 14번씩이나 안 힘드신지. 큰일이라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그게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하면서 힘드신 적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취미가 다가드리겠어요. 저도 오늘 이사 취미를 쳐봐요. 그 취미가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고 가족들과 같이 사는 집인데 일단 제 집이잖아요. 일단 제 집이잖아요. 가족들과 같이 사는 집이 있는 거예요?
네, 제 집이니까. 일단은 제 인생에서는 제 집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싫으면 나가라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해요? 그렇게 자주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취미생활에 동의라는 걸 받는 자체가 좀 그렇고 제가 그 동의를 받는다고 듣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렇죠. 아니면 네. 재테크 같은 거 아, 하잖아요. 조금의 차이를 보기 네. 위해서? 아니요, 취미생활에 재테크는. 아니, 아니에요, 미라 씨. 그냥 취미예요. 아, 무슨 이상한 취미야. 아무리 취미여도.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네. 뭐 어릴 때 다 힘들 수 있죠. 네. 아니 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친구를 못 사귀잖아요. 어머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 만나는 친구들 없어요. 사회생활하면 다 만나게 됐어요. 물론 만나는 친구가 없지만 네. 그들과의 추억이 그렇지.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제가 전학을 한 번 딱 가봤는데요. 네. 진짜 한 일주일 울었어요. 맞아요. 성격 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격 탓. 유라 씨 성격의 문제가. 나 유라 한 번 저렇게 지적 받을 줄 알았어. 유라 일주일 울었대잖아요. 네. 이제는 안 울 것 같아. 막 돌아다녀도. 아, 좀 처음에 진짜 많이 울었는데 네. 이제 적응돼가지고.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냥 혼자 저희 그냥 혼자 아니, 울하고. 마음이 와.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딸이 어차피 헤어질 거. 거니까. 친구들한테 말을 안 건대잖아요. 우리도 이 나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어머니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뭐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아,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예. 예, 다 나중 되면 적응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 어렸을 때 웨이. 전학을 많이 다니셨어요? 예, 저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아. 저도 한 뭐 엄마 따라 20번 정도 다녔는데. 어머니 유전이에요? 예. 취미 유전, 취미 유전. 스트레스 받은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15번째 이사를 계획 중이세요? 네. 고3인데? 네. 올해는 내비둬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 올해까지만 좀 대학교 네. 가면. 올해도 결정이 되면은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등록 초본. 초본을 좀 떼달라고. 초본이 나오죠. 초본에 이사 다니기 초본에 나오죠. 계속 나오거든요. 실화인지. 실화인지. 실화 실화예요? 이것은 실화다. 간장이 아니야. 아, 여기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태어난 곳이. 그 전에 쭉 이사 다니셨고, 이제 야. 우리 고민의 주인공이 태어난 거는 여기 20번부터. 20번부터요? 아, 무슨 대구구나. 아니, 이거 대구. 여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네. 달성구면 지금 저 언니 학교예요. 아, 그래? 학교 아, 후배네. 아, 그래?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으로 갔다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으로 갔다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어머머, 대구를 중리동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녔구나. 네. 진짜로 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서 동창은 많이 만나겠네. 그래, 어,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은 누가 어, 저 그 거기 다녔냐? 보셨네. 네. 네, 학연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아, 뿌듯해하셨어. 결국에 이렇네요. 근데 보니까 네. 같은 아파트에서 막 세 번씩을 바꾸시고 그러니까 32번째, 33번째, 34번째 같은, 네, 같은 아파트. 같은 아파트를 갔는데 평수가 다양하잖아요. 아, 그런데 어머. 예 그러다 보니까 아 평수 다양하네. 여기 다 살아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특히 집은 네. 조금 넓게 이렇게 살다가 좁은 데라면 굉장히 불편한 완전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그 인테리어 책에 보면 작은 집 꾸미기 이런 거 보면 아,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 갔는데 애들이 이제 짐이 좀 꽉 차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방문에 다리가 크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죠. 방문 밖으로 발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얘가 한참 살았는데. 근데 그 딸 어디였어요? 독방 가셨어요? 독방? 아니요. 또 황당했던 이사. 네, 여기서 핀 것처럼 한 서너 집도 이사 다니다가 다시 똑같은 집으로 다시 똑같이 한 번 더 갔죠. 그 호수로 다시 갔어요. 대박이다. 그 집에서 또 얼마 만에 나왔어요? 리얼 표정. 그다음... 거기도 1년 정도 갔다 온 거예요. 진짜. 원래 같은 집에 왜 가시게 된 의도가 뭡니까? 그때는 실증 나서 나왔는데 다른 집을 몇 집 돌아보니까 거짓말한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뒤에 또 1년 있다 나가셨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 집 그 호수 앞에 허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아, 렌트로. 네. 허짜. 허 201호. 거짓말 한 데가 없는데 또 1년 있다 나가셨네요. 그러게 원래 그 살던 대로. 예, 첫사랑처럼 아 그게 처음 분양받은 집이라서 그래도 첫 집이 제일 낫다.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야, 기대하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야. 것처럼 뭐 기대했던 건 별로 아니네 그쵸.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첫사랑이랑 헤어진 다음에 막 다른 사람 만나다가 다시 그래도 첫사랑 만난 사람이 없어서 다시 가서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아 얘랑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졌지 똑같은 이유로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버님도 오셨죠? 네. 예, 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빨리 만나봅시다.
싸우자마자 그 이상하는 거? 열받죠. 그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많이 싸웠죠. 완전 진짜 이혼할 정도로 생각하고 싸웠는데 애들 때문에 한번 접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죠. 근데 그걸 매번 어떻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동의하시고 가요? 아니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나한테 네. 일방 통행처럼 결론만 얘기합니다. 통보를 결론. 하는군요. 네. 아버님이 구체적으로 힘든 건 뭐예요? 아버님 입장에서 회사 동료들한테 이제 옛날에는 집들이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맞다. 아, 집들이 집들이 14번 했어. 집들이 문화가 많다 보니까 한두 번, 세 번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아 이사 갔으니까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이사 간다고. 아버님 우편물. 우편물도 저 주소 이전도 해야 되지요. 괜찮아. 금융권에 주소 이전해야 되지. 전화번호 바꿔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았죠. 그 아까 제가 걱정했던 그 술 좋아하시니까 술 먹고 예, 찾아가는 술 먹고 하면은 이제 같은 아파트 동에 벨 누르려고 딱 생각하다 보니까 아차 이게 우리 집이 아니구나. 여러 번 지금 이사를 가는데 그중에서 제일 정말 잊을 수가 없었던 뭐 이사 경험. 이사를 했던. 하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집을 먼저 팔아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집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갓집에 이제 얹혀 살아야 되죠. 야, 그거. 예, 길게는 6개월, 6개월, 짧게는 네? 3개월. 6개월이요? 며칠이 아니라요? 네, 얹혀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텀이 생긴 경우가 있죠. 네. 네. 어, 맞아, 맞아. 그게 원래 하루 이틀, 뭐 맞아, 대부분 맞아, 맞아. 길어도 뭐 일주일이고. 보통 맞춰서 파는 거 그렇죠. 약간 다들 궁금해 하는 거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집을 다 사서? 대부분은 사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머니 돈으로 사서 가시는 거예요? 아니, 거의 제 돈이죠. 제 돈이죠. 제 돈이죠. 아, 근데 아까 막 본인 집이라고. 대출 받아서, 퇴직금 중도금 받아서, 결국에 내가 해야 돼요. 월급이 만약 200만 원 받으면, 반이 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대출 이자로. 뭐하러 사요? 자꾸 이사 할 거면 전세 살거나 이러시는 게 진짜 전세로 살 때는 그 집 오래 살려고 삘 고쳐가지고 사는 거죠. 미치야. 근데 아이고. 오래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 거죠. 부동산 중개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비 취등록세. 예, 중개비나 이삿짐 센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도밖에요? 중개비 200만 원 정도 합쳐가지고. 문제는 취등록세가 있거든요. 그래. 근데 집을 사서 팔면 양도소득세라고 있는데 예. 그게 야. 이제 그거를 제하고도 남으니까. 남는 게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살 때보다 조금 네. 더 올라서. 천만 원씩이든 이렇게 팔 때마다 오르니까 손해보는 거 정확한 아니죠. 금액이 얼마인데요? 취득세가 얼마 정도 드는 것 같다.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14번이면 4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6천. 그리고 네, 200씩 그렇죠. 따져서 그게 이삿짐 센터랑 부동산 예, 그게 한 2천 얼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4천. 4천. 양도소득세. 뭐 예, 이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억을 이사에 날린 거야, 와. 아유, 어머니, 은행에다가 비과세로 한 달에 진짜 몇십만 세가지고 10년 넣어야지 1억이 나오는데. 그렇지. 그렇죠. 아, 재테크 열심히 하는 모양이다. 아니, 그럼 의도적으로 어머님, 약간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자꾸만 이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가게 오르고, 어머님, 아, 어머님 정체가 복부인 아니에요, 혹시? 복부인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도로 저는 집을. 어, 어머님은. 네. 그러니까 여동생, 여동생이죠? 안녕하세요. 네. 언니 고민에 공감을 해요? 네, 언니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면 성격이 저랑 틀려서 조금 많이 까다로워요. 분명히 많이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동생 그럼 이사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저만 그냥 가자는 대로 가요. 와, 똑같네! 유전이야, 유전! 엄마랑 언니랑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옆에서 봤어요? 네, 그냥 근데 원래부터 둘이 성격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아버님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오신 분들이죠? 저분 누구세요? 저분 어떤 분들이? 근데 아까 표정이 좋으세요? 이삿짐 사장님. 이삿짐 사장님이요? 잠깐만 어머님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이삿짐 제가 단골로 하는 이삿짐. 단골로? 네 제가 단골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법무사, 중개사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섭외를 해서 친구에 아, 이삿짐, 법무사 이게 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 제가 섭외를 해서 저기가 네. 이사 어벤져스예요. 이사 그렇죠. 어벤져스. 예. 이사 어벤져스. 네,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모님 이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삿짐 센터 대표 윤태종입니다. 네. 직원들입니다. 아 직원분들이고. 근데 오늘 우리 녹화하는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네. 이사 많이 할 텐데 오늘 대목이죠 대목. 그런데 제가 오늘 뭐 일한 걸 하면 조금 돈은 벌겠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더 VIP 고객이거든요. 아 거울을 붙이세요.
수는 없죠. 곧 15번째 이사를 계획 중이시니까. 야. 그 여태까지 몇 번 이사를 하신 거예요? 한 10번 넘게들 거야. 와. 1년에 아까 거기 나왔는데 1년에 두 번 옮긴 적도 있습니다. 어머머. 뭐 10번에 한 번 정도 무료로 해 줍니까? 그 말을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째 할 때 농담삼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네. 사모님 이사를 10번 하면 한 번은 공짜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고통 받으면 운동을 하죠, 그거. 그래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10번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죠. 어, 그럼 10번이 됐잖아요. 그럼 다음번엔 쿠폰제로 무료로 하는 겁니까? 그거 뭐 해 드려야죠, 당연히. 오. 야, 아니, 진짜 박수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사 가면 이쁘긴 이뻐요? 제 아, 마음에는, 진짜 궁금하다. 제 마음에는 어때? 꼭 듭니다. 아. 저희가 집사진. 아, 집사진. 아, 집사진. 제가 예뻤으면. 예, 저기. 오! 아, 잘하신다. 오, 예쁘네. 오! 아, 잘하신다. 오, 예쁘네. 예쁘네. 아, 잘하시네. 엄마 잘하신다. 저 바깥 멤버 엄마 잘하신다. 저분 정말 갖고 싶다. 센스 있다. 저희 집 보내주세요. 싱크대가 파란색이. 와. 약간 그. 와. 약간 그. 저 빈티지. 아 근데 이거잖아. 이거를요 취득세, 양도소세 이걸 떠나서 이것도 계속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가구도 그 이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또. 가구도 또 다. 그럼 이거 돈 엄청 들지. 어 취미 생활을 하면 돈이. 야 취미. 인형놀이 집에서 그냥 꺼놓는 거. 진짜 인형놀이인데 실사판인 거예요. 스킬 다르세요. 바꿔보자. 그런 돈 내기 게임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취미를 내 집에 하지 않고 네. 인테리어를 하는 일을 하시거나 네. 작은 집, 큰 집 네. 되게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데 아,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프로스를 전공해서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미는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취미야. 아니 혹시 취미티어 혹시 블로그 운영하세요? 블로그요? 아 저는 컴퓨터는 안 합니다. 아, 네. 그 혹시 주변에 어머님이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좀 초대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해요. 어? 많이 해? 진짜 많이. 내가 그 인테리어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 어머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 예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만족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델하우스 자취 이렇게 꾸며놨으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전환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이 있다고요? 무슨 규칙? 소파 같은 데 앉으면 물 마시면 안 되고 소파에 앉아서는 물을 네, 마시면 안 되고 쿠션 같은 거 있으면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그래서 그걸 앉지 말라고 아예 차라리 아, 왜 그러죠? 어? 뭐하러 했어 그거를? 세수하다 보면 물이 튀잖아요. 네. 그럼 다 닦아놔야 돼 이제 야 진짜 모델하우스다. 또. 밥 먹을 때도 이제 식탁 깔려 있으면 밥 흘리면 또 뭐라고 하고 아니, 집을 모시고 사는 거네요? 네. 그냥 약간 건드리면 안 되죠. 그 그릇 같은 게 있는데 도자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한 200개 정도 있고요. 그 액자 같은 것도 한 30개 정도 걸려 있는데 아 약간 이게 무슨 의미가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이사 중독이 아니라 인테리어 이거 하는 중독이시네. 이거를 자꾸 하고 싶은 거구나. 딸 소품은 좀 소중하게 여겨줘요? 엄마 소품은 소중하게 여기니까. 막 지저분한 거 다 버려요. 막. 제 일기장은 한 30권 정도 써놨는데. 일기장 어릴 때부터. 네, 그거 버렸어요. 어? 왜? 야, 이거 일기장을 왜 버려요? 이거 버려. 어, 일기장. 아니, 지저분하다고 버렸어요. 어머니, 일기장을 왜 버렸어요? 소중한데 일기장? 인테리어에 조금 지장 가도록 이렇게 조금 처박아 놨길래 지저분하니까 솔직히 그렇게 준비한지도 모르고 버렸죠. 야. 딸의 30권 일기장을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볼까봐 말도 안 하고 내다버리는 엄마를 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머님이 인테리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와 되게 예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는 해놓으면 듣기는 좋은데 일단은 제 만족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편하게 쓰지도 못하게 하고 불편하잖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냥 제가 해놓는 규칙만 좀 지키면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맞는 규칙이 네. 아니라 어머님의 명령이잖아요. 제 집이니까 이제 제가 아니 모두의 집이죠. 모두의 집이에요. 혼자 사셔야죠. 가만히 사는 보금자리지. 아버님도 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집 안에서? 있을 것 같아. 침대에는 자기 전에 못 들어가요. 예? 어? 와. 침대에 들어간다고요? 정한 규칙을 어머님이 쭉 말씀해 주세요. 소파에 쿠션 베고 자면 안 되고요. 예. 헐. 예, 그리고 제 위치 조금 놔둬야 되고. 아니, 어머니, 지금 어렵지 않은 규칙이라고 했는데 소파에 눕지 않은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소파는 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 침대에 자기 전에 못 눕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규칙 아니에요? 그거 왜? 아, 그래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방을 옆에 뒀어요.
아, 휴게실 따로 있어요? 침대. 휴게실이? 예. 너무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자기 전에 그 휴게실에 다 같이 모여있다가 저희가 이제 자러 갈 시간이에요. 자, 자러 가시죠. 아, 정말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한참 막 이렇게 예민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땅이 대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고3이니까. 일단 음악을 시키고 싶었는데 본인이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무용을 시켜줘서 일단 자기 제일 좋아하는 꿈을 이루게 지금 가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만족하였고 뭐 둘째 딸은 사실 그런 것 같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 성격을 좀 닮았는 것 같아요. 큰 딸이. 아니, 예. 사실 아빠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고3 지금 일타 쌍키예요. 예, 아빠 성격 닮은 것 같아요. 둘째는 제가 어떻게 유머코드도 이렇게 던지면 잘 받고 하는데 쟤는 어릴 때부터 말을 하면 받아야 되는데 먹어요. 아니, 좀 안 해줬어요? 작정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해라 이렇게 물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좀 대화를 거...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많이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엄마가 좀 큰 애한테 좀 기대하는 게 좀 크잖아요, 부터. 네. 어떤 기대감에 애를 기를 너무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밖에 가 잠옷 차리고 나가서 밖에 벌 서고 단서로 손 맞고 이렇게 했는 행동들이 많아서 아이가 기가 죽은 것 같아요. 뭐 좀 상처받은 말들이 있어요? 이럴 거면 혼자 네? 살아라고 20살 되면 바로 집 나가 살아라고 했어요. 그게 아, 너무 자취. 그냥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저랑 살기 싫은 것처럼 얘기해서 저를 싫어한 것처럼. 아...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때 계속 울고 그랬어요. 근데 좀 딸은 되게 따뜻하게 엄마랑 대화를 하고 싶고 이 엄마가 나 진짜 사랑하라는 어쩐 몇 마디 아니거든요. 이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한 소통의 문제지. 이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힘들 때 속 시원하게 속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안녕하세요 작가님하고 얘기하는데도 살짝 오늘 힘들었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깊게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려니까 좀 뭔가 그래서 좀 많이 질문하는 것도 제대로 잘 대답 못하고 평소에 많이 외로워요? 네. 학교에서 급식을 안 먹거든요 제가 그 한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때 반에 혼자 있을 때 조금 많이 외로워가지고 아 그거 얼마나 슬픈데 그런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본인만의 방법 혹시 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런 결핍이 쌓이는 거죠. 친구 잘 못 사게요? 그래서 진짜로 아예 친구가 다가오면 말을 하는 편이고 근데 먼저 가는 경우 그거 잘 못하겠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모르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 저는 그리고... 춤을 추면서 다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럼 다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면서 인격체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앞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뭔가 조금 설득하는 과정이 있거나 저는 걱정되는 게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엄마는 상의할 수 있는 시간 뭐 갖는 게 무리인가요? 해줄 수 있어요? 아, 예, 제가 이사 다시 안 간다는 그거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모레 50인데. 논리가 이상해. 내일 모레 50인데 저는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이니까. 한 달 제주도 가보니까 이 집 저 집 다니까 여기도 살고 싶고 저기도 살고 싶고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일 모레 50이면 파티를 하세요. 왜 이사를 가요? 어머님, 이거는 약속할 수 있어요? 자, 이사를 가서 인테리어를 해요. 사람들을 초대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정말 우리 가족 자신을 위한 인테리어를 해야죠. 다른 사람이 예쁘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제 행복감이 결정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그게 전부면 안 돼요. 어머님 그 맛에 중독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엄마 직접.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좋은데 가족들이 생각도 해서 좋겠고 밥 먹을 때도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소파에도 누워서 TV 보고 싶고 그래야지 와 그게 집이지 마음 편한 집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 아빠 침대 좀 눕게 해주세요 그게 뭐야 진짜 미나 씨부터 미나부터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 표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맞아요 더욱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예술도요 더욱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많이 고민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할게요. 내 집이 아니고요, 어머니. 우리 집이잖아요. 오, 빙고! 네,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다 어머니 따님들인데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행복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자, 얘기만 들어도 고민이 아니야? 고민이.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자,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동생 19살인데 친구 할래요? 대구 사는데. 남동생? 네네. 어, 그래. 스타일인데. 잘 됐다. 확인 해주세요. 여동생 필요 없어요. 자,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부모님, 마지막으로 딸한테. 우리 딸. 엄마가 사실 표현도 내가 멋대로 하다 보니까 말은 잘 못해도 진짜 사랑하는 거는 그럼, 없거든. 그럼. 그래서 앞으로 네 성격 그런 줄 아니까 잘 맞춰서 내가 좀 줄이려고 할 테니까 너도 좀 잘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말고 조금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버님 침대에 누워도 좀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우리 집은 어디인가? 뭐 100표는 넘었겠죠. 자, 일단 제목 잘 졌다. 우리 집은 어디인가? 네, 54, 44! 혜리가 좀 해줘야 될 역할이 있네요. 아직도 연기력 뭐 죽지 않았죠? 예, 옆에서 여기 동생 역할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 작정하고 제 여동생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야! 화장실에서 전세 냈냐? 뿌뚝 나오란께! 아, 좀 기다리란께. 좀만 더 밀고 해. 제 여동생은요, 매일 화장실에서 빡! 빡! 하고 때를 밀어요.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씩 밉니다. 몇 시간씩. 아, 문제는요. 나 등 좀 밀어줄 테요. 이렇게? 조금 더? 아, 거기 말고. 어디? 아, 여기. 아우, 진짜 못 미네. 됐다. 누군가 꼭 등을 밀어줘야 끝이 납니다.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요. 언니, 예. 나 등 좀 밀어줄 테요. 으따, 가시나 미친 거 아니여! 끊어! 살다 살다 정말 별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제 동생, 제발 때 좀 그만 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세요. 매일 때 밀면은 안 좋을 피부에 안 좋죠. 안 좋죠. 요즘은 여자들도 더 많이 샤워 정도만 하지 않아요? 스크럽 정도? 스크럽을 좀 많이 하죠. 스크럽, 네. 스크럽도 좋아. 네.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네. 밀어달라고 하나요? 네, 매일매일 밀어달라고 하고요. 언니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가보면 그게 목욕 등 밀어달라는 신호예요. 이태리 타올을 주면서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밀어왔는지 궁금합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동생이 29살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가면 때민다고 1시간씩 안 나오고 하루에 2번, 3번 민 적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번 넘게도 밀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 등이 남아나요? 그게 등이? 그러니까. 언니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주로 제가 만만한데 저를 부르는데요. 집에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엄마. 엄마. 언니. 언니. 다 불러요. 등은 밀어야 목욕을 끝내기 때문에. 아니, 안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밀어주면 야, 너무 그렇게 매일 때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밀어주면은 욕실에서 안 나와요. 욕실에서 안 나와요. 우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안 나온다고요? 2-3시간 될까요? 네? 욕실에서 2-3시간이요? 안 나온다고? 안 밀어주니까? 네.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전화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냐고. 등 밀어주러 들어오라고. 매일, 매일. 새벽에도 때를 밀어달라고. 등은 밀어야 되기 때문에. 떼기시즌 붙었네. 그럼 언니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2년 됐거든요. 같이 안 살아요? 네. 같이 안 사는데 때를 밀어달라고? 그런데 가요? 제가 가까운 곳으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저한테 아니, 전화를 해요. 아니 어찌됐든 때를 밀어주러 가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너 왜 막 이러 안 해봤어요? 막 그래요. 가족들이 화도 내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그때뿐이고 웃으면서 또 등 하니까 근데 가족들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가족 대표로 말 좀 고치고 싶어서 나왔어요. 저. 이런 떼쟁이. 아, 때 밀어달라고 떼쟁이. 그러면 일단 떼쟁이를 만나볼까요? 예. 떼쟁이 씨 나오세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아니 얼굴이 때를 잘.
다듬이셔서 그런지 하얘요. 예뻐요? 예? 예뻐요? 예?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첫마디가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때를 밀어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아니, 한국 사람이 목욕 간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목욕 가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지 전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해서 이 자리에 한번 나와봤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때를 이렇게 미는지 한번 쭉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탕에 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탕에 있지요? 불려졌다 싶으면은 네. 이태리 타월로 팔도 밀고 얼굴도 밀고 네? 다리 밀고 얼굴 밀고 저는 항상 얼굴을 밀려고 목욕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피부 안 좋아지지 않나요? 얼굴 이렇게 밀면 나쁘다는 게 저는 느껴지지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많은 피부 좋아 보이시는 오히려 목욕을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너 피부 좋다 이 말을 더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목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10년째 언니한테 자꾸 때를 밀어달라고 하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가장 편한 게 가족이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도 또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혼자 아픔 밀고 뒤는 꼭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목욕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마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절대 안 나와요? 네, 아니요. 안 돼요. 느낌이 찝찝해서. 느낌이 찝찝해서? 네. 안 씻은 것 같은 거구나. 등을 못 밀고 나오면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아니.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아니. 아무튼가 오늘 예,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했습니다. 다 나왔죠, 가족들? 동생이 안 나왔네, 남동생이. 예. 창피하다고. 예. 자, 큰언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큰언니한테도 우리 막내 동생이 자꾸 밀어달라고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 진짜 이제는 때밀려서 탈출 좀 해볼까? 라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또 아이를 돌봐주셔야 돼서 친정 앞동으로 또 결국엔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아. 언니 왔어? 잠깐만 나 등등등 하면서 등을 내밀어요. 아 지금도? 네. 저희 딸한테도 이제는 밀어달라고 저희 딸한테도 이제는 밀어달라고 했어요. 몇 살인데요? 이제 여섯 살 됐는데 다섯 살 때부터 가끔씩 밀어줬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성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말 잘하네. 왜 밀어줬어요? 스티커 다 된다고 했대요. 가족 중에 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랑 둘째 동생은 그래도 결혼을 해서 친정에 가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최대 피해자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엄마로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또 정신 이상자 같아요. 정신 이상자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 바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밀어주면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누가 때 빌다가 죽은 귀신이 있나. 엄마. 아, 오늘 그렇게 욕 나오는 순간들 언젠지 네. 좀 한번 쫙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이제 우리 큰딸 얘기를 보고 있으면 딸한테서 전화가 와요. 등 밀라고, 등 밀어주라고 그래요. 그냥 오늘은 혼자 밀어라. 늦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다 했겠지. 그러고 가면 목욕탕에 그대로 또 조금 앉았어요. 나올 때까지. 이제 보통 11시에도 12시에도 목욕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 혼자 잠을 자거든요. 때타올 갖고 와서 엄마 그러고 등을 내밀고 줘요. 그러면 내가 잠결에 이러고 이제 밀어줘요. 방 안에서요? 네, 방 안에서요. 우와. 방으로 들어온다고요? 아 근데 그게 좀 물기가 있어야 밀리잖아요. 아 근데 물 뚝뚝 떨치고 들어와요. 와, 야, 뭐야? 너를 감고 이러고 막 밀어줘요. 엄청 세게 해주라래요. 그럼 저는 이제 팔에 힘이 없은 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옆쪽에 옆쪽에 엄마. 여기. 지금 간질간질하고 이걸 해야 아주 심리적 그 야, 느낌 마치 등을 긁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엄마 등이 간지러운 것 같아요. 떠내고 싶어요 갑자기. 야, 고생하시네 어머니. 네, 엄청 고생해요. 조카한테까지 부탁할 정도면 온 가족이 지금 고민이에요. 동생이 고마워는 해요 가족들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조카들 똥기적이라도 자기 방에서 갈게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럼 몸 자기 몸 더러워지는 느낌이라고 목욕하러 가요. 오. 약간 결벽증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목욕하고 뒷정리는 또 저희들 몫이에요. 에? 에? 너무했다. 목욕만. 아니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야, 희한하네. 아니 목욕 그렇게 자꾸만 안 치면 그러니까. 소파에 못 눕게 할 거예요. 제일 큰 걸 같아 소파에 못 눕게 하는 거. 지금까지 뭐 그래
본인이 원하니까 목욕했다 하지만 뒷정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다 씻었고 이제 나와야 해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닦게 되면 제 몸이 다시 더러워지는 느낌이어서 마지막을 또 씻게 되니까. 그럼 그 뒷정리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뒷정리는 이제 제가 안 해도 가족들이 해주니까. 해주니까 그냥 그게 그냥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누리시는 거구나. 주로 집에 계시니까 그 뒷정리를 엄마가 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불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갈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이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꼭 또 그 일을 까지 합니다. 아니 빨래 같은 경우도 제가 내다 놨어요. 그런데 미리 이제 해주시기도 하니까 저는 거기에 또 길이 들여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해주시겠지. 뭔가 이렇게 생활비를 주신다거나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거나 이렇게 그런 건 있죠? 아니 아직까지 생활비 안 나요. 용돈은 드려요. 근데 어머 어떻게 다재다능하게 못했어. 그렇게 진짜 엄마 여기 다 시켜.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 사는. 이거 안 돼. 다 이거 안 들어가. 근데 한 사람은 취미로 끝나고 한 사람은 가족으로 끝나고. 아니 근데 오늘 아버님도 나와 계셨거든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답답하시겠네. 속상했나 봐요. 아버님 저를 보면서도 미소를 안 지으시는데. 네. 따뜻한 남쪽에서 따뜻한 봄 향기 안고 달려온 저희 가족입니다. 여러분께 향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향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죠? 네, 아침에 여명이 출발했습니다. 여명이? 휴게소에서 딱 쉴 때 가니까 어딘가에 노란 빛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노란색의 햇 개나리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시인이신가? 그 개나리가 희망과 꽃말을 가진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순간 저만치에서 목련이 저만치에서 목련이 피기 전에 꽃망울 쳐서 또 다른 궁금증이 그 목련이 개나리가 그냥 저에게는 목련이 아닌 북향화라고도 불리운다라고 전하면서 밝은 어머니 미소. 진짜 힘드시겠네요. 어머니 아, 이런 진짜 목련이 어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어머니 내려와. 어머니 내려와. 1등이야. 야. 아버지 마무리 마무리 야. 미소를 꽃들과 함께 영자님, 동해비 아재, 정우, 석배입니다. 바쁘니까. 예. 태균. 태균이 아재. 예. 그리고 태준이. 우리 태준이. 그리고 걸스데이.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아버지 걸스데이 왜요? 한이 되라고 전해주라고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유, 예. 아, 감사합니다. 막내딸하고 동료해달라는 것 때문에 차지먹 전쟁이겠어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네? 아버지가요? 왜 피해자일까요? 지금 현재는 더 자주 밀어주고 있고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몸을 다 가리고 등짝을 대고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지가 바라는 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저에게 심지어는 뒷정리까지도 거의 저에게. 네, 집에 밀어줄 사람이 아빠밖에 없으시면은 아빠한테 부탁을 하죠. 아빠도 안 계실 때? 남동생한테도 부탁을 한대요. 남동생한테요? 몇 살인데 남동생? 24살인데 질색을 하고 안 밀어줘요. 걔는. 당연하지. 오늘 너무 24살 창피해서 말도 하지 마. 아니 진짜 안 창피해요. 왜냐면은 남동생이면은 다 성인이잖아요. 바지도 있고요. 등 이제 앞에도 다 가리죠. 진짜 딱 문 앞에서 등만 대주는 뿐이에요. 아빠한테 그거까지 부탁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자 힘은 달라요. 엄마는 밀어달라 그러면 진짜 살살. 그럼 창피하거나 부끄러움보다는 이 등 시원한 게 우선인 거예요? 네. 급하니까? 저는 길들여져 있고 밀어야 하기 때문에 씻는 게 제 몸이. 그래도 아버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택시 운전을 하루에 하다 보면은 참 사람 속상하게 하는 분들도 덜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그랬을 때 참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욕조 문을 열고 아빠하고 미소 지르는데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도 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버님 미소에 약하시네요. 아니, 아버님, 막... 그러니까 지금은 웃고 해주라 합니다. 제가 웃고 있습니다. 제가 웃고 있음이 웃고 있지 않음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웃고 있으니 웃지 않는 것을. 그렇다면 아,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좀 따님한테 등짝 좀 때리면 넌 목욕을 왜 이렇게 의지가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한번. 아, 욕조가 없음으로 해서 최소한 목욕의 시간이 적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가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오. 그리고 본인도 동의했습니다. 없애자고 하는데. 아, 욕조를. 네. 욕조를. 그래서 200여 만 원을 들여서 제거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조치. 본인도 동의했기 때문에 며칠 안 되니까 가정에서 그 김장하려고 그 플라스틱 통이 안 있습니까? 한숨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통입니다. 네. 야, 이런 상황이군요. 200만 원 더 적어 줬는데 욕조 뒤에 있는 게 네, 예. 그림이고 화분 심어놓은 것 같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네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없으면 덜 할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씻는 게 너무 길들여져 보니까 어떻게든 야. 씻어야 돼서 집에서 제 몸을 담을 수 있는 통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저 김치통밖에 없었어요. 아, 저 김치 담는 거예요 원래? 네, 김장하는 그 집에서 김장할 때 썼던 거예요 저게? 와. 아니 아니 이 정도로 200만 원 들여서 욕실 경찰이요? 경찰이요? 예. 저희 형부가 집에 오실 때마다 여자가 무슨 저런 통에 사냐고 화를 내시면서 통을 또 사주셨어요. 사주셨어요? 네. 아, 그게 우리 나라다.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 이게 나라다. 애기들이 노는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노는 거? 아, 이게 뭔데요? 아니, 좀 나. 그냥 여기. 아버님, 아... 이 새 욕조가 들어옴으로써 해서 심정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족이 원하는 목욕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희망했던 것이 절망으로 갔고 또 두 통 희망이 절망이 되었고 네. 다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일주일에 뭐 14번, 15번을 저렇게 빡빡 밀으면 피부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아, 그게 제일 걱정이죠. 다리 같은 데도 아토피 같이 예, 조금 예.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엄청 건조할 거예요. 얼굴을 밀다 보니까 예전에 그래, 물사마귀 같은 오, 진짜? 거기 번져가지고 피부과에 가가지고 치료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밀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하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이 되죠. 아, 사실 여동생을 데리고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부가 지금 우리 여동생이 어떤 상태인지 동생은 이제 가긴 했지만 결과는 못 보신 몰라. 거죠? 몰라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피부과 전문의 한번 만나보시죠. 예. 아, 측정 오는 게 다 했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네. 와, 신기하다. 출혈자분의 경우 얼굴, 손등, 손목 안쪽, 오금 부위까지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하겠지. 얼굴에 비립종이라는 각질 주머니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때를 미는 습관 때문에 생긴 질환인 것 같습니다. 비립종. 와. 비립종이 많아졌구나. 동생 여기서 들으셨죠? 검사만 받고 왔잖아요. 네네. 어때요? 건조하지 않아?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늘 이래 왔었으니까 크게 그렇게. 비립종까지 때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피부과 전문의의 어떤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 환자분처럼 자꾸 때를 밀 경우 우리 몸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필요한 각질층이 제거되게 되어서 내 몸에 있는 물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에 따라 온몸에 가려움증이 느끼게 되고 이 가려움증은 습진으로 유발되어서 건조성 습진 또는 만성 습진까지 건조성 습진 또는 만성 습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치. 생각할 때도 딱 이건 게 지금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건조하니까 가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박박 밀어야지 개운하고 시원한 그렇죠. 거예요. 저는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을 막상 못했어요. 제가 아프다 이런 걸 못 느꼈으니까. 근데 방송을 보니까는 미는 게 안 좋긴 하나 보구나 하고 이걸 조금 느끼긴 해요. 그런데 고칠 순 없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못하겠다고요? 못 찍었다고?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제가 이제 7일 중에 7일을 했다면 한 5번까지는 줄여볼 생각은 5번? 해볼게요. 2번 줄인다고요? 오. 화장실 앞에 그 악성 습
찐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경고 경고 사진을 붙여놓으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직 되게 젊으시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5년, 10년 지나고 하시면 더 많이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더 빨리 늙어. 자, 본인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약속보다는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네. 네. 별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끝으로 우리 딸한테 바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등밀이나 그런 거 하나 사서 혼자 좀 혼자 했으면 좋겠어.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냥 스크럽 정도만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은 바라는 점 없습니까, 따님에게? 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지가의 노력 방법이 옳다가 아니다로 생각을 갖고 내려가서 우리의 가정에 환한 웃음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아니다? 아, 이 정도는 그냥 스스로 조금 잘 조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출연만으로. 네. 아, 저는 이왕 노력하는 김에 샤워하면 뒷정리도 좀 그래, 뒷정리 하고 빨래도 좀 하고 본인 빨래 본인 좀 하고 어머니의 힘듦을 조금만 더 덜어주면 어떨까. 건강한 그런 피부를 되찾으시라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이라고 노리겠습니다. 본인한테도 이렇게 조금만 더 줄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저도 네, 충분히 고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과연 고민이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 총 200명 분에 자, 과연 몇 표나 나왔을까? 보여주시죠. 빡빡빡! 자, 200표 중에. 100표 넘어갔나요? 오, 넘었어요. 100표. 자, 반 이상 넘었습니다. 100파! 야, 이거 이런 고민이 있나 싶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으로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갓 1년에 20대 주부예요. 제 남편은 키가 188cm. 건장한 체격을 가진 꽃남인데요. 전 살다 살다 이런 겁쟁이는 처음 봐요. 아, 이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지? 혹시 엘리베이터 타다가 이거 추락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제 남편은 참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 많은데요. 여보, 나 오늘 모임 좀 다녀올게. 안 돼!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아, 나 지하철 탈 거야. 안 돼! 지하철 충돌하거나 불나면 어떡할 거야? 아, 걸어갈게, 그럼. 안 돼! 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받으면 어떡해? 아... 이 사람 정말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 특히, 진짜. 특히 차, 지하철, 진짜로? 버스 등 이동수단이 아... 굉장히 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여보, 제발 쓸데없는 걱정 좀 버려. 아, 쓸데없다니. 당신이랑 우리 딸 잘못돼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라고, 어? 오히려 이러다가 저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요. 제발 저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아, 미리 걱정하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비행기 탈 때 비행기 그렇게 추락하는 상상을 해요. 다 한 번씩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이런 이상해요. 비행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비행기 추락하면 괜히 나는 살 것 같고 잘생긴 남자라. 굉장히 긍정적인 네. 상상이네.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손잡이 위로 올리면 살 수 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떨어질 때 점프하고 나서 모든 걱정을 앞서서 하는 사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한번. 아, 고민의 주인공 만나면 안 되죠? 네, 고민의 주인공 모셔야죠. 아, 네, 고민의 네.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누구 만나는 모양인데? 벌써 이거 긴장을 했나 봐요. 아니, 진짜. 아니, 고민이에요. 네. 이렇게 긴장을. 아니, 고민을 좋아하는 것 보다. 누구 좋아해요, 여기 누구야? 멤버 중에. 아, 전 진짜 다 팬이에요. 그래도 올라가. 그래도. 귓바퀴에서 생각해. 오늘 이렇게 지금 이 귀 색깔하고 옷 색깔이 똑같아 지금. 이게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귀가 그렇게 빨라. 꿈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남편은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대요? 일단 인사 먼저. 진짜? 인사, 인사부터 해야 돼, 인사부터.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에서 온 24살 김민정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물어보세요. 네. 아, 미안해요. 최태준 씨가 걸스데이 나왔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순서를, 순서대로 못 가고 저렇게 지금 해리 옆자리에 앉으면서 해리가 많아, 해리야. 어? 오빠. 아유. 오빠. 아유. 아니야. 아유.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야, 남편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뭐 높은 건물 들어가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냐. 왜?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은 사고 나면 어떡하냐. 지하철 타면은 충돌하거나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럼 택시만 타요, 택시? 택시도 안 되죠. 왜? 그것도 사고날까봐. 그것도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걸어다니시나? 상상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생활해요? 글쎄요. 저도 왜 그렇게까지. 하긴 알았으면 나왔겠어요. 아, 그렇죠. 연애할 때도 그럼 계속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나거나 목격을 하거나 이랬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희가 아기를 낳았을 때 네. 한참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뭐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런 거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더 심각해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남편분이 그렇게 걱정을 해서 받으시는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뭔지. 본인의 가장 심한 스트레스. 네. 아무래도 어디 갈 때 갈 때마다 뭐 불안하다, 그래. 가지 말아라. 자기가 운전을 꼭 해야 돼. 본인이 운전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는. 그나마. 그럼 버스 타면 자기가 운전한대요? 그리고 장거리. 저 기사님 잠시만요. 지하철도 기장님 잠깐 내려오세요. 그거 버스 운전기사 면허까지 딸라 했어. 와 진짜로? 어떻게 영을? 진짜. 장거리 멀리 갈 때도 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갈 때는 차 타고 가지도 않아요. 그거 뭐 타고 가요? 기차 타고. 유동수단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네, 시아버님 길이라서 예, 예, 예. 저희가 시골을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근데 당일날 진짜 기차를 표를 거예요? 예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가 매진됐어요. 갑자기 예매했지. 입석밖에 없었어요. 입석을 왔어요? 네. 아니 어디서 서울까지? 아니 차가 있는데? 그게 나주에서 나주에서 서울까지 입석으로 왔다고요? 아니 대 안고 왔잖아요. 아기도 오늘 방송국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기차 방송국 텐데. 저희 차 타고 왔어요. 원래는 방송국에서 저희 편리하라고 자동차를 맞아요. 보내주신다고 원래 보내주는데 예, 예. 자기가 운전하고 오는 게 마음 편해서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남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내분이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다 사실입니까? 네. 불안해요. 아니 어떤 아니,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애 낳고부터 와이프가 그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뭐 애 낳고 이런 계기가 생긴 게 아니고 네. 뭐 오토바이를 타다가 아, 오토바이. 사고 난 적 있어요. 아. 뭐, 그럴 때 뭐 다리 부러져가지고 한 세 달 정도 입원했나. 네. 뭐 그것도 있고 네. 또 큰 도로에서 차선을 어떻게 변경하고 있었는데 차가 네. 여기 돌았어요 이렇게. 아. 다행히 뭐 사고는 안 났는데 겨울이라 그랬는지 아, 미끄러졌다고. 빽빽빽 돌아가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본인이 제일 위험한데요? 진짜. 물론 뭐 충격이 받아갖고 그러는 건 이해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저도 그래서 일은 지금 택배를 하고 있어요. 택배요? 네네네. 뭔 일을 한다고요? 미치겠네 진짜. 이게 뭔 일이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해? 빌딩 같은 데를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서도 그냥 그런 혼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건물이 무너지면 어떨지. 네. 그렇지. 그런 생각을 네. 자꾸만 하게 되면 막 손에 땀 차고 막. 아. 그러면 아내분은 네. 남편분 안 계실 때 뭐 타고 다니세요? 남편 없을 때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나간다고 10번을 얘기하면은 8번은 거절당하고 2번. 안 돼, 나가지 마. 아니, 그러면 약간 너무 답답하니까 무시하고 나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갈래 몰라 그러고 나갈 수 있어. 통보하고 그냥. 네. 싸웠을 때 말 한마디도 안 할 때 네. 어디 나간다고 나 시골 가 그랬어요. 네. 데려다 준대요. 그 기차 타는 역. 싸웠는데도. 불편해. 싸웠는데. 나 혼자 간다고 그랬더니 너 때문에 아니라고. 애기 때문에 데려다 준 거라고. 애기 때문에 데려다 준다고. 시댁도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왜 그렇게 너가 기차 좋다고 왜 가냐고 엄마한테 오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며느리다 보니까 이게 유치부죠. 아 그럼 엄마는 사고 나도 돼요? 애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아이고. 아 지금 지금 말 기분이 저렇게 없어 욕 먹으려고. 그럼 애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보다 이 걱정하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애 귀찮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애기, 여기 애기예요? 계속 먹고 있는 애기예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가지고. 아유, 귀여워. 아유, 제발, 제발. 요정 같지 않아, 요정? 귀엽다. 뭘 먹는 거야. 아, 너무 예뻐. 아니, 아까 저기 음료수도 너무 잘 먹어, 음료수. 시댁도 못 가게 할 정도면 다른 곳은 아예, 뭐 아예 못 가겠네요. 그쵸, 웬만하면 엄두도 못 내고. 못 가게 한 것 때문에 며칠 전에 가출까지 했어요. 아, 본인이? 키즈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애기 엄마들끼리 네, 모여서 그렇죠. 좀 놀거리도 많고 그런 데 가려고 좀 큰 데를 가려고 지하철로 한 30분 걸려요. 먼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 애기 내가 볼 테니까 꺼져 그러는 거예요. 아, 뭐야? 그래갖고요. 아, 그래서 꺼지신 거예요? 아내한테 꺼져라 그랬어요? 아니, 진짜, 아니, 설마. 네. 근데 왜? 자기가 진짜 꺼져가지고. 아니, 아내한테 꺼져가 보여, 아무리 그래도. 아내분이 그 꺼져라는 말 때문에 가출까지 할 정도면 네. 뭔가 그동안 좀 쌓인 게 있었다라는 그치, 생각은 안 들어요? 그치. 혼자 나가면은 상관없는데, 혼자 나가서 좀, 아니,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남편 꺼져! 아니, 근데. 물어봅시다. 그러면 네. 그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저랑 아내가 데리고 다니는 걸 다 당신처럼 불안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본인만 저, 그렇다고 네. 생각해요? 네. 좀,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들은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튼? 걱정해야 돼도 아니, 걱정은 믿는 거죠, 엄마를. 내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애는 안 되고 너는 다쳐도 되니까 나가. 기분이 나쁜 거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야, 그거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를 좀 맡기고 잠깐 외출하는 면 어때요, 그러면? 저도 맡기고 싶죠. 근데 아무한테도 못 맡기게. 친정엄마, 시어머님, 그리고 네. 주변 친구들도 다 봐줄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는데 네. 절대 못 맡기게. 왜요? 애기는 무조건 제가 봐야 돼요. 아니, 왜 못 맡기게?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거예요? 이것도. 싫어요, 그냥. 그래도 어쨌든. 아내 손에 있는 게. 야. 아니, 지금 남의 손에 있는데도 지금 잘 놀고 있잖아. 아, 제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본인이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님이 다 키워주셨잖아요. 네. 지금 좀. 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랑 한 3년 정도 떨어져 살았어요. 할머니 집에서. 아. 네. 엄마랑 이렇게 뭔가 유대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지금도 그래요. 두 분이 비교적 다른 분들보단 결혼을 좀 일찍 하셨잖아요. 네. 아내분 나이가 24살인데. 혜리랑 동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 친구의 인사예요. 혜리 안녕. 빠른 빠른 안 쳐주지 않아요? 빨랐어. 이렇게 어린데 네. 아내분도 친구들도 좀 만나야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엄마들이 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즘은 아니에요. 화나서 말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진작하면. 우리 아빠 저러면 너무 힘들 네, 것 같아요. 진짜. 애도 잘 봐줄 엄청 것 같아. 잘 봐줄 것 같은데. 저렇게 사람하면 애를 잘 봐주지.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언행일치가 안 돼요? 애기를 봐주는 시간이 5분? 예? 길면 아, 10분? 야 그렇게 아끼면서 그거밖에 안 봐준다고? 기저귀 같은 거 막 기저귀 갈 줄도 몰라요? 모를 거예요 아마. 아 진짜요? 야, 아, 뭐야, 옷 입히는 것도 못하고 목욕은? 목욕 시키는 적 당한 분도 네? 어? 야. 아니 왜 그래요? 끔찍이 사랑하신다면서요. 엄마 있잖아요. 어? 그 오롯이 엄마의 몫이다 이거예요? 야 아니, 대박이다. 기저귀 같은 것도 얘가 어떻게 소변을 봤나 이렇게 한번 보고 갈아줘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귀찮아요. 아니 아이를 네. 죄송한데 이런 말 쓰다 죄송한데 네. 진짜 입을 꼬매버리고 싶네.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애기 내가 볼 테니까 꺼져. 자기가 진짜 꺼져가지고. 아니 왜 그래요? 엄마 있잖아요. 엄마들이 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인이? 네. 손 하나 깎다 가네요. 한 번 해봤어요. 치사 누르는 거. 결혼하고 치사 누르는 거? 치사 누르는 거? 치사 누르는 거. 지나가다가 띵 누르면 되는 거. 집안일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안 해본 사람은 어색해. 근데 난 애기를 안 봐주는 건 내가 너무 이상해. 아니 평소에 한번 애기 한번 안아봐봐요. 한번. 그래 좀 보자. 옆에 본질을 안아봐봐요. 아, 옷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머 애기가 낯설어. 너무 이쁘다. 어머 발레리나 옷을 입혀놨네. 애기가 봐봐. 처음 보는 줄 알았어. 애기 낯설어. 시선을 피하네. 지금 애기 표정 봤어요? 어? 왜?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오늘? 귀엽다. 아유, 얘기하셔야 되니까 애기 내가 잠깐만 볼게요. 아,
아니 너무 안아보고 싶었거든. 아기가 아이고, 아기야. 아이고. 애가 진짜 나단가지. 괜찮아 괜찮아. 무서운 아저씨 아니야. 괜찮아. 아니 이 무거운 애를 안고 입석에는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4시간을? 한 번만. 3시간. 3시간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얘들아 얘들아. 지켜본 친구분들이 오늘 나와주셨대요. 네. 네, 그래서 친구분들 한번 만나볼게요.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전을 하든가 무슨 어떤 자리를 할 때도 그런 걱정을 계속 합니까? 저번에 친구네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이제 와이프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어디야? 뭐 타고 갔어? 어떻게 갔어? 막 이렇게 계속 심하구나. 물어봐요. 그러다가 연락을 한번 늦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럼 친구로서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적당히 하라고. 정신 차려. 적당히 하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네, 육아랑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적당히 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 민정이 언니 친한 동생 오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형부가 이해가 안 되죠? 많이 이해하는데 저 좀 언니랑 친해진 계기는 2년 정도 됐는데 아직 오빠랑 안 친해요. 옛날에 언니가 이제 저 중학교 때부터 알긴 알았어요. 그때 날씬도 하고 잘 꾸미고 다녔는데 이제 남편이랑 애 치여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쓰러워요. 네, 어때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내분이 집안일 하시는 걸 존중은 해주세요? 네가 이만큼 힘들구나, 네가 이만큼 고생했구나는 알아주세요, 남편분이? 그럴 리가 있어. 저보고 집에서 뭐하니? 네?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최악의 남편이야! 집에서 뭐하니? 아니, 씻고 나오면 수건 있고, 어? 네. 옷 개져 있고, 그거 다 아내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너 독소지 말 잘했다. 봐줄 시간도 없고 일 때문에 바쁘고 뭐 집안일도 안 좋아지고 귀뚫을 시간은 언제 있었어요? 귀가 언제 뚫었어? 귀가 뚫렸으면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부인이 지쳐가지고 훌쩍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일단은 그래도 딸 생각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기 혼자서 스스로 걸어다니고 네. 스스로 이런 교통수단을 타고 다닐 때가 됐어요. 맞아.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지금은 어머니만의 스트레스인데 그게 딸이 자라면은 그게 딸의 스트레스는 본인한테 오는 거니까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 애가 기차나 버스를 못 탄다고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생에 대해서 진짜 뭔가 늘 사고가 날 것 같고 늘 불안해할 텐데. 아직은 모를 때니까. 네? 나중에 아니 알 때는 놔줄 수 있어요. 네, 모르죠. 그렇게 해야죠. 전문가한테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가족들한테 영향을 끼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본인의 과대망상이나 본인의 불안한 증상 넘겨주지 마세요. 정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죠? 네. 나주에서 입석으로 왔죠, 서울까지요? 네네. 그럼 아빠가 앉는 게 더 안전해요? 아내가 앉는 게 더 안전해요? 제가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군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본인이 가둬놔서 풀어주셔야죠. 이거는 아내가 지금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놔주세요. 조금 놔주셔야 돼요. 네. 갑자기 눈물이 터지셨어요. 왜 갑자기? 남들은 가는데 네. 남편만 본인...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남편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안에서는 가부장적인 거예요. 전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가 좀 책임감을 한꺼번에 많이 느끼셔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맞아요.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두 분도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해보고 충분히 이거를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 많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만 터지면 돼요. 약간만 대화를 하고 좀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내한테 맡기려면 네. 맡기고
만약에 입으로 계속 그렇게 잔소리하고 간섭할 거면 본인이 같이 직접 해. 형장처럼 대해주세요. 이등병처럼 대하지 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찍 결혼하고 사는 만큼 신혼여행도 못 갔었기 어디 때문에 제주도라도 가서 뭐 갔으면 좋겠어요. 전복도 좀 먹고 그러세요. 일단 뭐 여러분 고민인지 아닌지 버튼 좀 눌러보겠습니다. 미나부터.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으로 네. 하겠습니다. 고민이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꼭 해결을 하시길. 네. 꼭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네. 고민. 해라. 딸이랑 아내분을 생각해서라도 이걸 빨리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입니다. 네. 자, 소진 씨.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인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기분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네, 고민입니다. 네. 자, 남편이 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자, 3, 2, 1 됐습니다. 자, 남편분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저 여기서 하나 약속과 네. 뭐요? 얘기해봐요. 4월 달에 목포 네. 가면 안 돼? 왜요? 이유가? 갑자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 안 돼? 나 이런 사사로운 부탁은 처음이다. 여기서 진짜 가고 싶어. 어려워요. 목포? 차 타고? 차 타고? 아니 그 누나 차 타고? 차 타고? 아 정말 못 탈지 먼저 물어보시는구나. 갔다 와.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많이 놀러도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고 내가 설화도 많이 봐줄게. 집안일도 해줄게. 그렇게 할게. 아 그러면 설화도 오빠 많이 보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자. 사랑하고 네, 끝. 네. 네. 화이팅! 자, 얼마나 많은 표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걱정 말아요, 그래. 몇 표 나왔나요? 보여주세요. 나 많이 눌렀는데요. 아, 진짜 꼭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 진짜. 고쳐졌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아, 자, 100표 나왔고요. 200표 중에. 자, 총 2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120명.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어디인가가 이번 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고민을 응원합니다. 고민 응원 사진을 따라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